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만을 다루겠습니다. 물론 society를 써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커뮤니티로 한정짓고요. society가 불가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Are you interested in community service?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Community service, 지역사회 봉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불쑥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Volunteering, 이것도 지역사회 봉사인데요. 같은가요? 뭐 섞어 쓴다고 해서 못 알아듣거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개념, 그것이 Community service입니다. 한편 Volunteering은 정기성이 보장이 되죠. 정기적으로 해준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너 지역사회 봉사 관심 있니? Be interested in. 이렇게 변하죠. 여기다가 society service.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community service라는 용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me together to fight against the war. 국제 지역사회는 must come together.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하나로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결국 하나가 돼야 된다.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against, 반대하는 싸움이죠.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The war,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전쟁. 그럴 때 the wa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현대로 치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입니다. 좌우간, 그 현재 사회에, 그 현재 시점에 펼쳐지는 전쟁을 반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직역하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즉, 국제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현 전쟁을 반대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Fight, fight against.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international community 대신에 international society 어떻습니까? 알아듣습니다. 크게 지장 없이 이해됩니다. 국제 지역사회다 라는 지역이라는 개념과 서로가 굉장히 친근하고 또 그 지역사회 내에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여러 가지 계층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의 개념이라면 커뮤니티가 좋고요. Society라는 것은 그냥 한 지역사회라는 사회 개념, 그냥 국제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정치적인, 경제적인 뉴스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는 되는데 조금 더 정겹다라고 한다면 The International Community가 좋죠. Every community has problems just like people. 모든 지역사회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람들처럼.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데 사람과 비교를 했죠. 그래서 모든 지역사회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따지고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죠. 여기다가 every society를 하게 되면 모든 사회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회의 종류를 하나하나씩 다 따진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알아는 듣는데요. 사람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친근함 이런 것이 더욱더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커뮤니티가 좋은 거죠. That's part of being in a community. 그것은 지역사회에 사는 것의 일부야. 이게 뭐죠? 지역사회 살다 보면 다 그래. 그러한 내용인데요. 일단 a part, 그냥 part.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요. 어가 붙지 않은 그냥 part 하게 되면 막연한 부분입니다. 나의 노력의 일부가 Q5 English의 성공을 보장한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 노력의 일부가 몇 퍼센트입니까? 또 노력이 얼마만큼 하는 겁니까? 어떤 계량화, 수치화가 쉽지 않죠. 그냥 part입니다. 그런데 a part 하게 되면 부분 부분이 딱딱딱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 도축할 때 뭐 삼겹살 부분, 어디 등살 부분, 목살 부분, 그러면 a part입니다. 자동차의 부품, a par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s part가 돼 있죠. 그냥 일부다. 그럼 지역사회 사는 것의 일부다. 지역사회 살다 보면, 원래 사회 살다 보면 그런 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만약 society를 한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만 동네에 살다 보면 다 그래요. 이러한 느낌 안 들어갑니다. 그냥 어떤 사회에 살다 보면. 그래서 영어적으로는 being in a community가 좋죠. being in a society. 알아는 듣지만 좀 어색하죠. The viru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the communities of color. 그 바이러스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disproportionately,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비율이란 proportion에서 비율을 벗어났다. 그러면 어느 지역사회에서 어떤 특정 인종 또는 어떤 특정 학력층이 굉장히 타격을 더 크게 입는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affect 시킨다. 영향을 끼친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어떤 인과관계 개념으로서의 영향을 끼친다.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communities of color, 색깔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원래 그 백인들은 자신들의 색깔이 없다. 흰색이다. 뭐 좀 이상하지만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인종들, 뭐 황인종, 흑인, 홍인, 홍인 있나 모르겠는데 백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색인종 사회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색인종이 있잖아요. 그러한 각각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백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자입니다. I don't want to stay here. I don't want community college. 나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요. 아마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렇게 합격이 된 친구들 같은데요. 그 학교에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아마 기숙사라든가 여러 그 학교의 장소가 될 텐데요. 나 커뮤니티 칼리지 원치 않는다 이거죠. 이게 뭐죠? 여기다 소사이티 칼리지 불가죠. 커뮤니티 칼리지란 미국에 있는 2년제 대학교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일터에서 배워야 하는 그러한 기본적 내용을 다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전문대학교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전문대학교는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교, 4년제 대학교죠. 4년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4년제로 점프하는 이러한 과정, 이런 것이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여러 표현을 나눠 보았습니다. 소사이티로서도 크게 지장 없는 경우도 있고요. 불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세히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귀, 귀가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복잡한 내용까지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